지인 농장을 방문하였다가 아스파라거스 한 뿌리를 얻어와 이제 봉근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 아스파라거스 심어야겠다고 마음은 먹었는데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침 지인으로부터 큰것한 뿌리 얻는 것을 출발점으로 아스파라거스 포장을 만들고 재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숙취해소에는 콩나물이 좋고 거기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숙취해소 물질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아스파라긴산이란 물질이 바로 아스파라거스에 들어있는 성분이어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것입니다. 하기야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 숙취 때문에 먹진 않더라도 간은 물론이고 눈에 좋은 루테인이 풍부하고 항산화에 도움을 주고 더구나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하니 꼭 심어보고 싶은 작물이었습니다. 끝까지 얘기한 효능은 제가 관심 갖고 살펴본 효능이고 아스파라거스 성분이나 효능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하면 이 영상 다 맞춰도 모자랄 것입니다. 효능도 효능이지만 맛도 먹을 만합니다. 제 입맛으로는 향기로운 산나물담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백합과 작물이니 백합과 작물의 대표 효능인 피를 맑게 하니 안 키울 이유 없습니다. 더구나 지중해 원산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고 추위에 강하니 키우는데 어려운 점은 없어 보입니다. 전문으로 대량 재배하면 당연히 병충해가 있겠지만 우리처럼 소규모로 심으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물론 반점병이나 줄기 마른병, 해충으로는 입벌레와 파 총체벌레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 병충해 없는 작물이 없으니까 큰 걱정은 일단 안 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아래 사진처럼 녹색인 그린 아스파라거스, 자주색인 퍼플 아스파라거스 이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지인에게 얻어온 것은 그린입니다. 수확량은 그린이 더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린을 가꾸는 곳이 훨 많고 마트에서도 아스파라거스 파는 데 가보면 그린이 대부분입니다. 자주색인 퍼플은 수확량은 그린보다는 못하지만 맛은 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옥 흰색 아스파라거스가 보이는데 이건 품종이 다른 것이 아니고 순이 올라올 때 햇빛을 보지 못하도록 해서 꺾은 연백 처리한 화이트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요사이 흔한 스티로폼 박스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텃밭에 심으려면 땅을 깊이 파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많은 곳에서 한번 심으면 평생 꺾어먹는다고 하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한 10년은 그대로 두어도 되겠습니다. 한 자리에 오래 재배할수록 처음 밭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수가 잘 되어야 합니다. 배수가 중요하다고 하면 급수도 중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퇴비나 유박 등 유기물도 넣어 지력을 돋궈주어야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재배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본격적으로 소각할 때는 여기저기 불쑥불쑥 싹이 올라오니 이렇게 비닐 멀칭을 하면 곤란하겠지만 이제 어린 모종 심어 그런 시기 기다리려면 한 2, 3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어린 모종이 크고 잡초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멀칭을 하였습니다. 잡초 확실히 막으려면 검은색이 더 낫습니다. 심는 간격은 대충 없습니다. 포장을 일찍 채우려면 한 20여 cm, 느긋하게 채우려면 40여 cm로 하면 됩니다. 아스파라거스 씨앗을 구입하여 트레이에 파종해도 발화가 잘 되는 식물입니다. 그럴까도 생각하다가 마침 자주 들린 육묘장에 아스파라거스 모종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장 가는 길에 있는 미소 육묘장, 이름이 마음에 들어 모종이 필요하면 단골로 들렀는데 각종 과체류와 채소는 물론이고 산나물, 이런 특수작물도 파종하여 기르며 참외, 수박 같은 박과작물은 접목해서 유명합니다. 그것도 여성분이 운영하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마침 여기에 아스파라거스 모종이 있어 택배비 안 들이고 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린, 퍼플, 입맛대로 구할 수 있으니 그 점이 좋았습니다. 구할 때 근처에 육묘장이 있는가도 하나의 요건이라고 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1년생이고 이건 2년생인데 트레이 1년을 보냈으면 2년째는 작은 비닐 화분으로 옮겨야 뿌리도 크고 줄기도 굵어지는데 아마 그럴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1년생을 사려고 했으나 육묘장에서는 화분이 옮겨 내년에 판매한다고 하니 이 2년생 모종을 골라 한 뿌리에 1,000원씩 저렴하게 사왔습니다. 지인에게 얻은 것이 그린이어서 퍼플은 어떤가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 모종은 퍼플로 사왔습니다. 퍼플까지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런 것을 파는 육묘장이 없다면 인터넷으로 소모품을 파면 구할 수 있습니다. 또 모종을 구해도 되지만 산나물이나 이런 아스파라거스는 다큰 뿌리를 타서 봉근을 해심어도 됩니다. 빠르긴 그게 더 빠르긴 한데 비용이 더 듭니다. 2년생, 그래도 제 나이를 먹었다고 맨 밑바닥에는 굵은 뿌리가 서려 있습니다. 땅도 부드럽고 거기다 퇴비, 유박, 비료까지 넉넉히 넣어두었으니 이놈들이 자랄 일만 남았습니다. 줄기와 잎이 자라 광합성을 많이 해야 그 양분을 뿌리에 저장하여 내년에는 더 힘찬 삭을 올려야 합니다. 보통 아스파라거스 파종에서부터 3년이 지나면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하던데 지금 2년이 지난 이 모종 올해 가꾸면 내년부터 수확을 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1년생 모종을 구하려 했으니 1년 더 기다려도 직접 파종해서 기르기보다는 그래도 1년이 빠릅니다. 그때가 되면 여기에서 불쑥, 저기에서 불쑥, 여기에는 자주색 퍼플이, 저기에는 녹색 그린이 올라올 것입니다. 올라오는 시기도 이른 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전농가야 상품으로 만들어 팔아야 하니 계획적인 생산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같은 텃밭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수확 기간이 길어 자가 소비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수확하여 저장해야 하는 애로도 줄일 수 있어 텃밭 농사에는 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어쩌면 보랏빛 상상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어리드 어린 모종 심어놓고 수확 모습이 벌써 떠오릅니다.